형이 인간의 정신으로 배달 백인 민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후손들한테 교육이 못 시키고 이렇게 말년이 되어 갔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그 금강경에 항복기심이라고 예. 자기의 그 중생업이 많은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탐욕심이라든지 또 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가 중생들은 무명이 많으니까 음포중생이니까 늘 그거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게 내가 아직까지 마음이 간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 노무자 하는 사람 있죠. 저쪽 일을 막리를 하고 사는 그 아주 좀 약한 사람. 이 사람이 예쁜 사람 지나가면 쳐다는 봐도 탐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에너지, 기운, 크기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이루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내가 기운이 큰 사람은 뭐를 찾느냐? 예쁘고 잘생기고 제일 처음에 내가 다가가는 게 그 사람 매무실을 봅니다. 생긴 거를 보고 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내가 좋다고 느끼지는 것은 내가 그만한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건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만큼 또 같이 인생을 걸어갈 만큼 나는 갖추어져가 있나? 우리는 이런 사람끼리 만나갖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중에 서로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일이 생기갖고 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 만남이냐? 아, 뇌를 갖추지 않고 만난 것이니 아직까지 그런 거를 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탐욕을 가진다. 요렇게 돼서 잘못됐는 것이다.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내 질량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질량이 큰 만큼 너는 갖춤의 질량 또 큰 질량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라 이 말이죠. 그건 욕심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뭐 이 소유욕을 갖는데 물질을 내가 이걸 다스리려면 내가 얼마나 갖추어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질을 줘도 창고지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못 쓰니까 이제 이 세상이 쓸 때가 되면 나는 내놓아야 되는 요런 꼴이 나갖고 전부 다 내놓을 때가 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물질의 주인은 아니고 우순간에 보관해놓는 창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이기심이고 탐욕이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내가 공부가 안 돼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잘못 쓴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 나 자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알고 나면 모르니까 지금 이기심이지 알고 나면 이기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공부가 지금 우리한테 없었던 것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너무 질량이 커가지고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게 돼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어떻게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상우에 있으면 쪼내라 불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상대들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욕심을 내는 만큼 그는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을 쓸 수 있게끔 너는 갖추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몇천 년 전에 공부를 지금 이때까지 답습을 하고 있는데 몇천 년 전에는 그런 탐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수준이 얼마 안 돼, 몇 명 안 됐습니다.
이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갖고 까막눈을 벗게 하려고 우리가 일어났던 게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하던 이는 이런 공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인이 됐고 질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그 마음을 갖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70%는 욕심을 다 내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을 내는 만큼의 니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있느냐? 요게 문제죠. 당신을 갖추면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전부 내한테 와서 너가 운용을 하게끔 다 줄 것인데 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수행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산 중에 앉아만 있다고 수행 공부가 아니고 내 앞에 네가 현장에 있는 데서 전부 다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접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기본을 우리한테 지금 못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수행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행이 안 되고 시간만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 가야 수행한다니까 그게 쫓아가 봤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줬어요. 처자를 버리고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조건을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팔면서 수행을 하라 했고 어떤 사람은 저 조선소 가서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많은 내가 이렇게 지식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라 했고 뭐 여러 가지의 수행 방법이 다양하게 지금 이 세상에 주어진 상태인데 이 수행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아는 만큼 이해가 되면 이것은 놓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모르니까 모르니까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죠. 신께서 내한테 준 힘, 내한테 보이는 이 눈, 이러한 감정을 내한테 준 거를 왜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내한테 이 준 직감, 내한테 준 이런 환경, 이래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이게 마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열어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운용하고 내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못 갖춰놓은 것을 지금 한탄하고 뇌를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들지 말고 들고 계십시오. 들고. 내려놓으면 안 돼. 내려놓으면 개도 몰고 가고 저쪽에 들고 계세요. 들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부와 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못 쓰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를 포부를 가져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되고 이 이상을 가지고 좋은 것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아주 상자고 큰 상자들은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은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걸 하심한다 놓는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